시간은 277페이지. 자, 피난 구조 설립이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하지 안정 기준상 피난 기구에 관한 용의 정의로 옳지 않는 것 대가 나오죠. 자, 먼저 다수인 피난 장비는 최소 2인 이상은 돼야 됩니다.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이나 피난처 하강하는 피난 기구를 다수인 피난 장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나오면 자 자루 형태를 명심하세요. 자루 형태로 사용해서 내려오는 형태가 구조대가 됩니다. 뭐 피난 사다리는 사다리니까 그건 뭐 틀리게 할 문장이 없죠. 그리고 4번에 간이 왕강기. 자 왕강기가 있고 간이 왕강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사람 몸무게에서 내려온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사용하면 왕강기고 간이 왕강기는 연속 사용이 안 됩니다. 그 점을 항상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승강식 피난기가 나오죠. 승강식 피난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서 자동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몸무게로 하강하고 사람이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성강식 피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무게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2번 보시면 하지 안전기준상 자 유도 등 및 유도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피난구 유도 등은 피난구로부터 1.5m 이상 출입구 인접에서 설치하고 그래서 높은 곳 설치하고 했죠. 피난구 유도 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유도 표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도 표지. 그러면 유도 등은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거고 등이 되어 있죠. 유도 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복도나 계단은 설치 높이가 1m 이하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 표지는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의 표시에서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단 통로 유도 등은 우리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하는 계단 복도는 1m 이하 그런데 거실 통로 유도 등만 유일하게 거실은 높이 설치 1.5m 이상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기둥에 설치될 때는 보통 1.5m 이하에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봐두시고 그리고 복도 이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유도등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 계단은 계단의 경우는 계단 참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실 통로 유도등하고 복도 통로 유도등은 당연히 모퉁이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행거리로 따집니다. 보행거리로 20m죠. 20m 이내마다 우리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클 경우. 그런데 만약에 유도표지가 되어 있으면요. 유도표지는 복도에 유도표지가 되어 있으면 통로 유도등 대신 유도표지가 되어 있으면 유도표지는 15m 이내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유도등은 20m예요. 보행거리 20m가 되고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유도 표지가 나오면 15m가 됩니다. 그리고 자 3번 문제 보시면 유도등 및 유도표지 하지 안전기준상 유도등 전원에 관한 것입니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축전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에 대해서는 기본이 20분 작동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밑에 가 하나 해놨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제한 승수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이나 무층 전호소, 도매시장, 소매시장 뭐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60분 이상이 되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유도등은 40분을 무시하고 바로 60분으로 띕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유도등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혹시나 조도 기준, 조도 시험을 할 때 이 조도 기준, 조도 밝히죠. 록서. 그래서 이제 이 조도는 이렇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기본적인 이 복도, 자, 이 복도 이 통로 유도등이 있겠죠. 이런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계단에 대해서 이 조도 시험이 필요하거든. 여기는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영화관 같은데 객석 유도등이 있겠죠. 객석 유도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자, 이거죠. 얘는, 일룩스가 돼주시면, 일룩스. 일룩스 이상이 돼주면 되고, 계단 통로등은 0.5룩스입니다. 0.5룩스 이상 돼주고, 객석 유도등은 0.2룩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도적인 측면 밝기는 이렇게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아파트 5층에 설치해야 되는 피난기구로 옳지 않은 거 해놨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이제 주의할 것은 280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보면 노유자 시설이 있고 의료 시설 관련된 거, 3번에 다중 이용 업소 나오죠. 그 밖에 것. 그러면 아파트나 다른 건물들은, 그러면 노유자 시설하고 의료 시설 관련된 거하고 다중 이용 업소를 제한, 나머지는 다 4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파트는 4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웬만한 건물은 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지하층에는 피난 사단이나 피난용 트랩 쓰면 되죠. 그러면 1, 2층은 없습니다. 내려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3층하고 4층을 비교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3층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4층 이상에서 10층까지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걸 보시면 되죠. 그러면 11층 이상에는 피난기구로 피난을 못해요. 계단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끄럼대하고 피난용 트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미끄럼대하고 피난용 트랩은 3층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4층 이상층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끄럼대나 피난용 트랩은 너무 높으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적인 측면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생기구로서 구별될 성능 조건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흡수성은, 자, 커야 되면 안 되죠. 흡수성은 적어야 되죠. 예. 그리고 그래서 1번이 들고, 뭐 항상 청결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보통 이제 대변기 중에 뭐 보통 하이 탱크, 뭐 로우 탱크 이런 탱크를 가진 방식이 있고, 그런데 급수관을 다이렉트 연결할 때는 세정 밸브가 있죠. 그러면 틀려지죠. 그러면 세정 밸브를 접속할 때는 우리가 간격이 기본적으로 얼마가 돼야 된다? 25mm 이상, 급수강 25mm에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세정 탱크 방식은 급수관이 10mm나 15mm가 돼주면 되거든요. 왜? 물을 저장했다가 내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시고. 자, 그리고 282페이지 2번에 위생 도기의 장점이 아닌 것에 나오죠. 그러면 도기는 이제 대변기가 도기 제품이죠. 그래서 소변기 같은 그게 도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생 기구라는 것은 이거죠. 여러분 물을 사용하는 기구를 전체를 위생 기구라고 하고, 위생 기구는 제품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제 대변기나 소변기 같은 독이 제품이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의 싱크대 같은 것은 스테인리스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PVC 제품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죠. 위생독이나. 그래서 그 위생기구는 여러 가지고, 이제 독이는 이제 또 대변기나 이런 것이 소변기의 위생독이고, 그래서 먼저 일본의 경제리면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비교적 싸다라고 옛날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알칼리 산성에 쉽게 부식되지 않고 변질이 쉽지 않죠.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기구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물이 부착되기 어려우면 청소가 용이하다 계속하죠. 그런데 접속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이거는 틀렸죠. 자, 보통 이 위생동기는 팽창 개수가 아주 작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속이나 콘크리트 접속 시 까다롭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특수 공법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위생기구의 재질은 흡수성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로탱크식 대변기는 물이 저장하는 시간이 불필요하므로 연속 사용이 많은 하자. 이거는 로탱크가 아니죠. 탱크가 들어가면 로탱크나 하이탱크는 연속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경우는 바로 세정밸브식이죠. 세정밸브식은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변기하고 연결해 준 것이 바로 이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속 사용을 가능하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세출식 대변기 하면 동양식 변기를 기억하면 돼. 얘는 변자가 있다 없다 없죠. 변자가 없는 변기죠. 그래서 인체공학적이진 않습니다. 인체공학적이다 하면 그 문장은 틀립니다. 그리고 수심이 굉장히 얕죠. 그래서 냄새, 이 악취 발산이 가장 많은 변기가 바로 세출식 대변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출식 대변기는 봉수 깊이가 50mm 이상이면 되죠. 그러면 봉수 깊이가 50mm에 가까우면 세정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위생기구 설비 유니터는, 자, 그래서 이제 유니터는 단위화식인 것을 유니터라고 하죠. 그래서 공기 단축이나 시공의 정밀도 향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알아두시면 되고, 장점 있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사이펀식 대변기는 쇠락식에 비해서 세정력이 우선. 자,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쇠락식은 물의 낙찰을 이용해서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이펀식 대변기가 봉수 깊이가 얼마다? 65mm 이상을 할수 있고, 그런데 쇠락식은 봉수 깊이가 50mm 이상이죠. 그러면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세정 능력이 우수해지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위생기구로서 독이는 다른 재질에 비해서 흡수성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틀죠. 흡수성이 적죠. 그래서 1번 질문은, 자, 틀린 질문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세정 밸브식과 세정 탱크식 대변기 급수관의 최소 간격 15mm 동일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정 밸브식은 급수 간격이, 자, 이거는 급수 간격이 25mm가 이상이 돼야 되죠. 이거는 25m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정 탱크식은 급수관이 두 개입니다. 10mm 간격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15m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죠. 그래서 원피스 형태는 이걸로 하면 되겠고, 원피스식은 이걸로 하는 거고, 그러면 사이폰 볼텍스식 같은 이걸로 하고, 채소가 일반 거는 이거 이상으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세정 탱크식 대변기에서 세정 시 소음은 로탱크식이 하이탱크식보다 크다 해서 되죠. 가장 소음이 적은 게 로탱크죠.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세정밸브식 대명의 최저 피로 압력은 세면기 수전의 최저 피로 압력보다 크다 해서 맞죠? 그러면 세정밸브식의 경우는 0.1MPa이죠. 이거 이상 돼야 되고, 그런데 세면기의 경우는 우리가 얼마다? 세면기의 경우는 이거는 0.05MPa이죠. 그래서 55kPa이고, 요거는 세정밸브는 100kPa이 되죠. 그래서 세정밸브가 크죠. 그리고 그 4번을 맞고, 5번 세정탱크식 대변기는 역류방지, 진공방지기 기술. 그래서 이제 진공방지기, 버큐 브레이커죠. 뭐, 백큐미라 쓸 수도 있고, 버큐미라 쓸 수도 있고, 버큐, 백큐. 이렇게. 그래서 이 백큐 브레이커. 그래서 이제 진공방지기를 설치한 것은, 이거는 세정밸브식이죠.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위생기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흡수성이나 흡수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자, 위생도기는 우리가 보시면,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3번에 유닛하는 현장 공정에 줄어들면서 공기 단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블루라우식 대변기는 소음이 제일 크죠. 사이폰 볼텍스 대변기에서 세정 소음이 작아 주택이나 호텔의 저가 바닥에서 틀린 문장이죠. 그러면 블루라우식 대변기는 소음이 가장 큰 변기가 블루라우식 대변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사무소라든지 뭐 학교 공공장소 이런 데 적합하죠. 그래서 사이폰 볼텍스식 가장 소음이 적은 변기죠. 그래서 사이폰 볼텍스식은 사이폰 작용하고 물의 와류 작용을 이용해서 세정하는 방식으로서 소음이 가장 적죠. 그런데 제조 공정은 복잡한 변기가 바로 사이폰 볼텍스식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대변기의 세정밸브식은 연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사무소나 학교 등에 적합하다 해서 맞죠. 공공장소 이런 데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세정밸브식 대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합니다. 자, 소음이 적어 일반 주택에 많이 사용한다. X죠. 그래서 이제 소음이 적어 일반 주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로탱크식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급수관의 간지름은 25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급수관이 부압은 마이너스 압력이 되는 거죠.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오수가 급수관 내로 역류할 원인이 되어서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버큐 브레이커. 그리고 급수 압력은 최저 0.1MPa 이상의 압력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자, 배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급탕용 배관 재료는 뭐 동간이나 스테인리스 강간을 주로 사용하면 되죠. 얘들이 내직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배수 수직간 상부는 영장에서 신정통기를 사용하며 대기 중에 개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배관 지지철물은 숙격작용에 의한 간의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렌지엄은 잘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렌지엄은 뭐 직간이염에도 사용되지만 밸브나 펌프 각종 기기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프렌지엄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배관의 보온재는 보온 및 방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은 대견디고 열관류들은 적어야 되겠죠. 저항은 열관류 저항은 커야 되지만 열관류율은 적은 것이 좋은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7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8번에 보시면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프레식 접합이나 압축식 접합, 클래식 접합, 신축 가동 접합은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TS식 접합, 뭐 최근에는 접착제 접합으로 쓰고 있죠. 이것은 지금 이제 경질 연화 비닐 간의 우리가 공법입니다. 그래서 경질 연화 비닐 간의 이 접합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런 접착제 접합인 TS식 접합하고 고무링 접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고무링.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배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가 나오죠. 그래서 1번에 스테인리스 강간은 철에다가 크롬 등을 첨가합니다. 니켈이나 이런 것을 첨가해서 함유식해서 만든 것이로서 강간에 비해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죠. 그리고 내식성도 좋아져요.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보기 이제 어때요? 미관상도 좋고요. 그다음에 위생적입니다. 강간보다 위생적이고, 그다음에 일반적 강간보다 기계적 강도가 크기 때문에 간의 두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량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연화비닐과는 선팽창 계수가 크므로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간은 동일관계 K타입이 가장 얇다고 해서 되죠. 자, 동간은 K타입이 있었고 L타입하고 M타입. 그래서 이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갈수록 간의 두께는 두껍습니다. 간의 두께가 K타입이 가장 두껍고요. M타입이 가장 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강간은 출출간에 비해서 부식되기가 쉽죠. 그리고 연간은 연성이 풍부해 가공성이 우수하고, 특히 이제 연간은 주의하실 것이 콘크리트 매설 시 방식 피복이 필요한 간이 바로 연간이 됩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286페이지 10번 문제 보시면 배관 재료 및 용도에 관한, 자, 우리가 설명 옳지 않는 거 나오죠? 자, 플라스틱 간은 내식성이 있으며 경량으로 시공성이 우수하죠? 그리고 폴리부틸렌 간이 보통, PB 간이라고 합니다. PB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독성 재료로서 상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택 지을 때 있죠?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나 아파트 지을 때 그거 쓰고 있는 게 이겁니다. 폴리부틸렌간이에요. 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교화 폴리부틸렌간이 온수온도용.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가교화 폴리부틸렌간이 바로 엑셀간이라고 합니다. 엑셀간인데 이거죠. 보통 온수, 여러분들 엑셀 파이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가교화 폴리에틸렌간 온수 온돌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엑셀과. 그리고 4번에 배수용 주출관은 건축물의 5배수관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5번에 탄소 강간은 내식성과 가공성이 우수하며 간의 두께에 따라서 KLM 타입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 동간이죠. 동간이 K타입, M타입, L타입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간은 두께에 따라서 스케줄 번호로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간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배관설비 개통에 설치하는 부속이 아닌 게 있죠. 허비베인은 이거는 공조 및 냉동설비의 부속품으로 쓰이는 것이 허비베인이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너는 여각 역할을 찌꺼기 제거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리두스는 구경이 다른 간을 접속할 때 쓰는 게 리두스였고요. 그리고 벨로즈는 배관의 신축이 아니었죠. 그리고 캡은 배관의 말단 부분에 자 꼽는 것이 캡이었죠. 그다음에 12번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왔습니다. 먼저 체크밸브는 유체 흐름의 역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써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량 조절 기능이나 지수전 역할을 못해요.
반대 방향 못 흐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브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 하고 하죠. 그래서 유체 저항 손실이 가장 큰 거죠. 그리고 그런데 유체 저항이 비교 작으면서 슬루스 밸브라고도 칭하는 것은 게이트 밸브죠. 그래서 12번은 2번이 틀렸죠. 2번은 게이트 밸브에 대한 설명이면 맞죠. 게이트 밸브. 자, 그리고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몸통 내 중심축에 원판 형태 디스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판이 돌아가면서 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나비처럼 생겼다. 버터플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얘는 유로를 완전히 폐쇄한 데는 부적과 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볼 밸브 핸들 조작에 따라서 볼 있는 구멍의 방향이 바뀌면서 개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콕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죠. 0에서 90도 회전시켜서 하는 게 회전시켜서 볼의 구멍 내에서 이렇게 돌려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죠. 가서 이렇게 옆으로 손잡이 딱 해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죠. 그것이 바로 볼 밸브가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게이트 밸브는 디스크가 배관의 횡단면과 평하게 상하로 이동하여 개폐가 이루어진 게 게이트 밸브로서 유체 저항 손실이 가장 적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원추형 유량 조절의 0에서 90도 사이 임의의 각도만큼 회전시켜서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5번의 코가하고 이 볼벨 같이 작동하는 게 볼벨브하고 두 개가 90도 회전시켜서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다음 계기류 중 서모스탯 도시이고 했죠. 자동 온도 조절기 1번이죠. 서모스탯 약자 T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온도계 템퍼리지 약자 쓴 거죠. 그리고 스트레인가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압력계입니다. 그리고 오일 스트레이너 기름 분리기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다음 밸브 중에서 유량 조절이나 지수 전후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밸브는 바로 체크 밸브입니다. 자,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배합에서 반대 방향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역류 방지용 밸브가 체크 밸브죠. 그래서 유량을 많이 나오게 적게 나오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순 시킬 수 있는 밸브는 아닙니다. 그래서 15번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5번의 앵글 밸브. 앵글 밸브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밸브가 앵글 밸브가 됩니다.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밸브, 앵글 밸브죠. 그래서 소화전 밸브나 우리가 저거죠. 방열기 밸브가 앵글 밸브에 해당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 289페이지 난방 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